울산 교육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 교육 뉴스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주최한 제8회 위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룡고가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복을 캐주얼 점퍼 형태 교복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다른 학교에서도 다소 자유로운 교복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하 200명 이상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초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교실이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3월 둘째 주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고교 학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주최한 제8회 위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관 부문에서 화봉고가 대상을, 동천초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학생 부문에서는 현대중 최혜민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015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또 울산여상 김현숙 상담자원봉사자가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상담 업무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와 활동성을 위해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정장 형태의 재킷 교복을 캐주얼 점퍼 교복으로 바꾼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의 다른 학교도 다소 자유로운 교복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이 다른 학교와 달라 보입니다. 정형화된 교복 스타일이 아닌 캐주얼 점퍼. 올해 신입생부터 동복은 정장 형태의 재킷 대신 점퍼로 하복은 체육복 겸용 생활복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교복보다 편안하고 활동성이 뛰어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기존의 정장 형태 교복보다는 확실히 넉넉하고 안감이 있어서 따뜻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중학교 때 입었던 재킷은 되게 꽉 껴서 불편했는데 이거 입으니까 되게 넉넉해서 활동하기 좋아요. 3월 현재 지역 내 중학교 63곳 가운데 43곳이, 고등학교 57곳 가운데 21곳이 하복을 생활복 형태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복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현행 교복 디자인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복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그 학교 교복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생활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학생들의 그 활동성이나 보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교육청 역시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편안한 교복 착용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그 학교에다가 편안한 교복 활성화 추진 계획을 갖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갖다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학생 중심의 편안한 교복으로의 전환. 울산 지역 학생들의 교복 스타일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교육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원하 200명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울산교육청 소속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12곳 가운데 11곳이 에듀파인 설치를 신청했고, 의무대상이 아닌 유치원 6곳도 추가로 에듀파인 사용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위해 에듀파인 지원 TF팀을 구성해 예산 편성과 수입을 비롯한 지출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지원하고 현장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3월 한 달간 신학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상담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주간은 지난 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운영되며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 다양한 심리검사 체험과 또래 상담 교육, 부모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학기 부적응 학생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외국어 교육원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초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오는 4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총 열흘간 실시되며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중국인 보조교사가 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 외국어 교육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어 말하기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교육지원청은 학원에서 어린이의 통학으로 이용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사항과 안전조치, 탑승자 하차 확인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지도 점검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시스템상에 입력된 내용과 비교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벌을 내릴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영상으로 만나보는 교육 소식인데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울산재호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체험 현장,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울산 농서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여기 온 목적은 요즘에 재난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직접 아동들이 체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안전 시간에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로 와보니까 애들이 아주 흥미있게 있어하고 또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는 더더욱 또 잘 체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 났을 때 그때 불난 거를 실제로 미로찾기를 한 거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배가 만약에 가라앉으면 막 탈출하는 법도 배웠고 막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고 막 탈출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제일 기억에 나는 지진 체험인데 지진 체험 중에서 건물에 붙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요, 뭐 재밌기도 하고 실감나기도 하고 앞으로는 예방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재가 생기거나 막 위험할 때. 뭐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체험관을 통해서 하니까는 애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잘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의 소중함을 몸소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도 각종 안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의 교육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